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아마 다 외우셔야 할 구절일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왜 인물을 이렇게 자꾸 강의하느냐. 인물이 중요하더라. 인물이 중요하더라.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하나님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 에이, 뭐가 우리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 예? 왜 그래요? 그걸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은 나를 중요하다고 보냐 말이요. 나를 뭐하니까?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사랑하면, 잘 보세요. 사랑하면, 나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 더 행복해. 나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즐거울 때 더 즐거워해. 그러죠? 예. 왜 자식이 잘 되면 더 기뻐요? 그러면, 누구보다? 나보다, 그러죠. 사실은 누가 더 중요해? 내가 지금, 그까 있는 자식들이 뭔 중요해? 내가 중요하지.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니까, 나 잘 되는 것보다 자식 잘 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원리가 있는데,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단독으로 행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언젠가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사랑한 이후로 하나님은 절대로 단독으로 행하신 일이 없어요. 꼭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예. 그러니까 염려는 누가 맡고? 하나님이 맡으시고. 그리고 너희는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도 기도도 내가 다 알아서 한번 이러지를 안 했다는 거죠. 염려는 누가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 기도도 누가 하시고? 그게 아니고 기도는 누가 하고? 네가 하고. 예, 그렇죠.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은 이제 거기서 문제가. 이것이 어떻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기도라고 그러고 염려는 내가 하면 이거 대책이 안 쓴다는 거죠. 예, 대책이 안 쓴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뭐 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잘 보세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계획도 내가 세우고 걸음 계획도 하나님이 세우고 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아버지 때때로 하십시오. 그럴 수 없는 어떤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계획은 누가 세워라? 네가 세워라. 걸음은 어떻게 하마? 내가 인도해 주마. 걸음은 내가.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수 없고 인간이 다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분담 역할이 잘 돼야 된다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요. 홍해 바다를 가를 때에도 모세야 자고 있어라 내가 다 갈라놓아. 그게 아니고 지팡이를 어떻게 한대? 내어 민대. 하나님이 밤새도록 뭐를 불어서? 동풍을 불어서 큰 바람을 불어서 홍해 바다를 갈렸어요. 자 그럼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손을 안 내밀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안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뭐요? 손을 내미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람을 부는 일. 요 조화가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조화가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더라는 거죠. 이게 성경은요 전부 성경은 다 어떻게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져요.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가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결국 무너뜨리지만 너는 성을 어떻게 해라?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아라. 그러면 안 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또 백날 돌아도 하나님이 안 무너뜨려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워있어라. 내가 무너뜨리마. 그러지. 왜 그거 돌리냐 말이죠.
그냥 뭐, 도는 거고 안 도는 거고 뭔 상관이요? 그러나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 잘못 생각해서 내가 다 할 테니까 하나님 가만 계십시오. 이것도 잘못이지만 아버지 제가 뭘 하겠나이까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시옵소서 이것도 큰 잘못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셔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해야 할 역할 분담이 있다는 것. 역할 분담. 그 역할을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바로 해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 오늘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 바울. 예, 바울 전에는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근데 잘 들어보세요. 예, 못쓰게 생긴 사람이 변화돼서 쓰게 생긴 사람이 누구요? 바울이고 괜찮았던 사람이 못쓰게 돼서 배려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참 저참 사울은 어때요? 못쓰게 생겼다. 예, 그렇죠? 이참 저참 사울은 못쓰게 생기고 쓸만한 게 누구다? 바울이에요. 그래서 에, 이번 시간에는 바울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쪽 사울 말고 요쪽 사울을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이 보면 그 형제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를 했죠. 아버지가 큰아들 작은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안 가요. 그래놓고는 가만히 생각하면 잘못했거든. 그 갔어. 작은아들은 네 해놓고는 안 갔어. 그러면 누가 더 좋은 놈이냐? 그때는 불순종하는 듯해도 나중에 순종하는 놈이 나은 것이고 그때는 순종한다 해놓고는 나중에 안 하는 놈이 나쁜 것인 것처럼 지금 내가 보니까 사울은 출발이 좀 안 좋아요. 이게 잘 출발이. 그래서 아주 좋은 가문에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사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항상 그것이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됐고 이 자랑이 누구보다 앞서갔어요. 예수님보다 앞서갔어요. 그래서 바울의 자랑을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면 내가 뭐만 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나는 아주 어려서 8일 되면서도 철저하게 내가 뭐 속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자라온 사람. 요즘 말하면 인간 KS다 내가. 인간 KS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왜 이 바리새인을 강조하냐면 바리새인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바리새인. 율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문율법이 있고 구전율법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그건 성문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더 완벽하게 지키려고 만들어낸 구전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가 안식일이라면은 혹시 7시 50분 했다가 늦으면 안 되니까 아예 6시부터 지키자. 그 다음에 지팡이보다 더 무거운 것을 들으면 일이다. 그 다음에 거리를 너무 멀리 나가면 하여튼 막 요거는 간단한데 막 요거를 몇 수십 개씩 만들었어요. 이 구전율법까지 다 지킨 사람이 누구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그냥 하여튼 법 지키는 도사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자기의 자랑거리가 생겨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예수 너무 잘 믿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뭐가 생겨요? 자기 만족감이 생기고 내가 막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막 교회도 다녔고 전도도 내가 몇 명 했고 자기 공로, 자기 의가 자꾸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기 공로, 자기 의가 자꾸 드러나면 상대적으로 뭐가 약해져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약해져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네가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보혈 한 방울에 비할 수 있겠느냐?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제대로 은혜 받는 사람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해도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게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근데 은혜가 이상하게 받아놓으면 허우 내 세상에 막 중문교회 내가 혼자 다 했어 진짜. 아유 그게 나 혼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자기 공로는 자꾸 커지고 그 다음에 뭐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이것이 지금 잘못되어 가는 게. 그 케이스에 전형적으로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교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오. 교만은 누가 하느냐? 무엇 좀 한 사람이 교만해요.
아무나 잘난치기 하는 게 아니오. 뭐 잘난치기 할 만한 요소가 있는 사람이 잘난치기 하지. 맞아요, 틀려요. 아주 못난 사람은요, 교만하지도 않아요. 네, 차 타고 가르니까 못난 거, 그냥. 근데 좀 어설프게 잘난 사람이 있죠. 그냥 뭐, 뭐, 그런 거 있죠. 뭐, 아이고, 뭐라고 하지 말고 아주 똑똑 집어서 너라고 그래.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내나 얘기였자면 이제 그런 식 스타일이죠. 이렇게 잘난,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해요.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랑할 일이 아니었는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에 뭐가 없다? 흠이 없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보세요. 흠이 없다. 흠이 없다. 은혜 받기 전에, 사울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울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그만큼 나는 자부할 만하다 이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인간의 말이 객관성이 없냐면 이런 사울이 예수님이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죠. 그리고 은혜 받을수록 뭐라고 그러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고 죄인의 수장, 괴수다. 괴수. 그러면 솔직히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할 때하고 죄인의 괴수다 할 때하고 어떤 때가 더 깨끗한 때예요, 사실은? 이쪽이 더 깨끗. 왜 깨끗할 때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러고 왜 죄질 때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그럴까? 그게 인간의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아이러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죄인이라고 느낀다면 오히려 은혜에 가까이 온 거고 나 진짜 요즘엔 나 정말 죄 안 짓고 살아. 그럴수록 더 죄인인 줄도 모르는. 진짜 죄져서 그럴 수도 있고 진짜 거룩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세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나는 거반 뭐 율법에 흠이 없다고는 바리새인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이 고민하는 순간이야말로 깨끗할 때다.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졌다고 느낄 때야말로 가까울 때다. 나는 진짜 요즘에는 주님 품 안에 쏙 안겼어요. 그때야말로 주님과 상관이 없을 수도.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반대적으로 느낄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느끼지 말고 주님 감정대로 느끼시기를 바라요. 이런 사울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 흠이 없다고 그러고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죽이는 일이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인간이라는 것이 여기서 출생을 해가지고 살다가 여기서 죽어요. 여기서 출생하고 여기서 사망을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울 때 한 짓이 뭐냐? 여기 현재 하는 짓이 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죽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바울이 하는 게 뭐냐? 한다는 소리가 율법이 흠이 없다는 소리를 했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죽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울을 저걸 어떻게 해야 돼? 벼락을 내려서 죽여버려야 돼. 그렇죠? 너 이놈 자식 왜 내 자녀를 괴롭히냐? 벼락을 내린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잘 들으세요.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못된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그러므로 인해서 내 의로움이 증명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명이 되고 저 콧대 높은 거 팍 그냥 콧대를 꺾어놓는 것이 또 속이 다 시원하고 그런데 왜 그 어른은 그렇게 안 하실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우 그런 때는 그런 작것은 사랑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렇죠?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있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게 너니까. 지금 이게 사울이고 나는 괜찮은 게 아니고 도들려고 보면 이게 나였단 말이죠. 이게 나였어. 그러니까 그런 때는 사랑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 그런 때는 나를 죽였으면 좋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어서 그만 볼 줄 알지 나를 볼 줄 몰라서 그래. 여러분이 누가 전도했을 때 금방 나왔어요. 얼마나 반질거린 줄 알아 여러분이? 맞아 틀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전도하면 반질반질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랬어. 그렇게만 느끼는 사람도 흔치 않아요. 아이고 진짜 해도 너무해. 진짜 아이고 지러워. 해도 너무해. 네가 해도 너무한 건 왜 모르냐. 그러니까 그 작것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막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작것이 누구라고? 그게 바로 나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으로도 그러시고 그게 너기 때문에도 그러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신다는 겁니다. 뭐를 보신다? 그래요. 우리는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죽이는 이 사울을 놔두느냐? 이게 불만을 가져. 왜? 우리는 지금 뭐만 보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죽이는 바울만, 사울만 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뭐도 보고 계셔. 그럼. 이 사울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내뱉은 고백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할 공통적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줄 믿으시겠다. 이 고백이 없으면 아직도 여러분은 뭐요? 사울이요. 이 고백을 지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나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삶에서 바울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져가는 터닝포인트에 내뱉는 고백이 뭐라고요?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외워야 할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못된 짓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죽이는 핍박스러운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봐준 거요. 뭐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틀림없이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만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인생같이 관이 바로 된 거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자, 그래서 이 터닝포인트를 지나면서 여기서부터는 잘못 살아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제대로 살아가. 바로 하나님 눈에는 요 삶도 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막 저 작것 막 이렇게 하지 하나님 볼 때는 작것이 아니요. 에? 왜? 이 바울은 잘못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충성을 나 기독교를 세우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한다. 오늘 우리는 너무 현실만 보고 살아간다. 이 잘못된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고쳐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이렇게 목사님들 세계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속이 좁아요. 참 좁아요. 얼마나 좁으냐면은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좀 많이 짓고 그래서 그렇죠. 푸는 것은 또 잘 풀어요. 그 사람들은요. 뭐 섭섭하고 뭐 싸웠어도요. 그냥 가서 또 어떻게 그냥 막 술 한잔 먹고 풀고 어떻게 풀고 그냥 하고 없었던 일래야 그냥 하고 그냥 어용도용을 상당히 잘해. 근데 인생이라는 건 어용도용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 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 번 맺히면요. 천당 가기 직전까지 맺고 가. 하여튼 풀려고를 안 해. 목사님들도 그래. 20년이 지나도 꼭 애서 같아. 이게 풀으려고를 안 해. 그것이 언제 풀어야 되냐? 죽을 때 가면은 이제 풀어. 그간에 나 용서해달라고. 그걸 좀 미리 얘기하고 살자 이거요. 근데 왜 당신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느냐? 좁기 때문에 그래. 보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콧구멍 맹맹이 아주. 하나님은 안 그런데 왜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예수 믿는 생활은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이니까 시야를 예수님같이 보자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미운 짓 하는 사울을 여러분은 이뻐해요? 미워해요? 하나님은? 그렇듯이 우리도 이뻐해버리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네. 근데 왜 이 교회 안에는 용서가 그렇게 힘드냐? 에?
왜 이렇게 용서가 힘드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용서가 있느냐? 시야가 좁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뭘 못해서? 용서를 못해서. 뭘 몰라서? 시야가 얕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자식 때문에 속 썩어요. 어? 자식 때문에 막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엄마. 엄마 너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 막 그게 속삭. 그래갖고 병 걸려서 죽어. 그 뒤로 그 자식이 얼마나 훌륭하게 되는데. 제가 예언할게요. 속색 있는 놈치고 훌륭한 놈 됩니다. 속 안 새긴 놈보다 더 훌륭한 놈 돼. 왜? 그게 원리요. 이 세상의 원리. 잘 보세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은 결국 뭔 말이요? 죄를 많이 졌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뭐를 많이 졌어요? 죄를 많이 졌어. 그러니까 다른 제자보다 뭐를 더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더 어떡해요? 충성을 더 잘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봤단 말이요. 그거를 보고 계신단 말이요.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여도 사람들은 막 이런 기도 했을지도 몰라요. 막 재평한 사람들. 주여 우리가 재평을 게 아니고 사울이 저놈 새끼가 죽어야 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다면 저놈 새끼 벼락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얼마나 무지몽매한 기도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 안 해줄 뿐더러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가 충성하는 것보다 니들 충성한 거 다 못해놔봐도 사울이 하나 한 것만 더보다 하나님은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다면 그런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사울의 반감을 갖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에게 오늘부터 절대 속 썩인다고 속 썩지 마세요. 적게 보니까 오늘만 보니까 속 썩는 거예요. 그놈이 회개하고 은혜 받아서 충성을 모습을 보면 그걸 미리 땡겨서 즐겨버립시다. 그게 하나님이 느끼는 즐거움이에요. 에? 하나님은 땡겨서 즐거워하신다. 시작. 예, 그건 인간식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이때의 즐거움을 보면서 이때의 괴로움을 참으신단 말이에요. 이때의 즐거움을 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즐거움이 크니까. 그렇듯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오늘 우리들 시종일관 깨끗하기만 하냐 말이야. 시종일관 주의 일만 자르기만 하냐 그 말이야. 우리도 얼마나 반질거렸고 우리도 몰라. 근데 아이고 본인이 몰라. 자기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고 콧구멍이 두 개라 숨쉬어. 하나 같았으면 다 뱉게 죽었어. 어? 나는 사울같이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는 게 아니고 망각의 은사를 받아서 그래요. 두 번째는 의식이 없어. 자기형 것은 의식이 없어. 오늘 아침도요 식사를 하는데 옆에 한 팀이 어떻게 시끄러운지 말이요. 그냥 말이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해도 자분자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으면 얼마나 자식한 말이요. 자식들 말이요. 이 새끼들 말이요. 막 오죽하면은 조용히 좀 하라고 해라 좀. 오죽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오늘 밥 먹으면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옆에 앉은 손님들한테 실례했다 그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전혀 없어요. 남에 대한 의식이. 그런데 느끼는 건 또 되게 잘 느껴. 만약에 옆에서 우리가 막 그렇게 시끄럽다면 아따 밥 못 먹겠네 밥 못 먹겠어 지가 이제 시끄럽게 했었네. 인간이라는 게 왜 사울의 잘못은 보면서 내 잘못은 못 보냐 말이야. 그래서 절대 인생을 현재만 보지 말고 과거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식을 향한 미래의 눈을 보세요. 내 눈이 하는 얘기지만 우리 아버님이 저 어렸을 때 공부하고 학생 때 너는 훌륭하게 될 거다. 너는 참 밥과 보고 살 거다. 너는 뭐 구애 없이 잘 먹고 살 거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니까. 너 그 밥이나 먹고 살 거냐 너? 저 요새 잘 먹고 산다니까. 내가 진짜 안 먹어서 안 먹지? 뭐 먹을 거 없어서 안 먹는 건 아니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너무 뭐를 몰랐어. 미래를 너무 모름. 우리 아버지는 저의 미래를 너무 모르고 오늘만 보고 자기의 기준으로 나를 작고 안타깝게 하고 걱정만 하시는 잘못된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러고 살고 있지 않냐 이게.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맞아요 들려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어거지 소리인데 어거지 소리라는 건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들어서 하는 소리를 어거지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거지 소리인데 진짜로 사울이 이렇게 못된 짓 하다가 이렇게 살지 않고 못된 짓 하다가 더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난 거예요. 이게 어거지 소리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나는 목사님 말 맞다나 이놈이 훌륭하게 될 거라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더니 제 길을 더 나빠졌다.
산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사는 것은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 거라고 믿으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 거라고 믿으면 저렇게 살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내가 뭘로 저렇게 만들어놔 이렇게 만들어놔야지.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의 의식구조는 뭐든 뭐 자식에 관한 거든 뭐 부역식구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바울같이 큰일 하겠구만 이렇게 받아들이자 이거요.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보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세상은 진짜 썩었어요. 오늘도 심판해야 돼. 오늘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만 두시는 것은 뭔가 우리가 보는 시야와 하나님이 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요, 양면을 봅니다. 세상, 전국을 다니면서, 얼마나 세상에. 호텔을 얻는데요, 방을 안 준대요. 그래갖고 뭔 데도 얻어놨더라고. 왜 안 주냐니까, 목사님 받아놓으면은 하루 종일 한 팀밖에 못 받으니까 안 준대. 그렇게 안 오면은 하루도 몇 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 얘기가 문이 있어요. 방이 한두 개요. 수십 개인데도 몇 번을 더 받으면 수십 개 방 곱하기 몇 번 곱하기 그런 호텔이 한두 개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황불을 안 내리는 것은요. 세상에 그런 호텔도 많지만요. 사람들이 집회에 요즘에 연합집회 안 모이는데 세상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냥 강당까지 올라오고 막 길거리까지 앉고 그렇게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시야가 어느 쪽을 향하냐에 따라서 아우 세상 썩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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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세상은 하여튼 심판 받아야 돼 심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쪽을 보면서 아우 우리나라 아직 안 썩었어 안 썩었어 안 썩었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많아. 우리나라 소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할렐루야.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류를 봐도 이쪽 부류에 저쪽 부류가 있듯이 인생을 봐도 이런 인생, 저런 인생이 있더라.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왜 눈을 두 개 만들었을까? 단편으로 보지 말고 복편으로 보라고. 과거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고. 예? 예. 어저께만 보지 말고 내일도 보라고. 예? 여러분도 하나님의 외눈이었더라면요. 여러분은 잘못 올 때 한편만 보고 죽었어. 두 눈을 뜨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은 일곱 개지. 완전하단 말이요. 하나님의 눈은 일곱 개. 하나님은 일곱 개래. 아이고, 그럼 붉으네. 그 어디 무식이. 무식이 총 맞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은 완전하게 보신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 보면 여러분도 큰일 할 자라며. 하여튼 고생을 무지해요. 바울은 유난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왜 고생을 많이 했나. 어려움을 유난히 많이 줬어 바울이. 그러니까 씹는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난 그냥 때사투어 좀 잘못해도 왜 잘못한 것만큼 잘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요령이 생겼어 저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역 식구 중에 반질반질 하면 놔두세요. 그 사람 나중에 좀 있으면 2, 3년 있다 구역장 될 텐데 반질이는 다 구구역으로 갈 거니까 뭐 말할 때 조심해야 돼. 여러분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그냥 내 입장이 아니라고 해도 막 아이고 막 구역장이 다 그렇게 수고하는 거야. 아 뭐 구역장이 괜히 구역장이요. 그런 사람은요 전부 구역원이 만나는 사람마다 아 구역장이다 입질룩거리는 것까지 똑같은 사람 만나. 입질룩거리는 것까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셔야 돼. 할렐루야. 나는요 우리 교인들이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보통 착한 게 아니거든. 진짜요? 자, 24절 같이 읽읍시다. 참 이런 고백 한마디만 들어도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이쪽엔 생명을 버는데 걸었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생명 걸더니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 찾는데 생명을 걸어. 하나님은 오늘 못된 요 사울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명 내걸고 순교하여 복음서 말고 서신서를 14서신이나 쓰고 정말 세계 선교 기지의 전초 기지를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삶을 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버지 살아계신다면 사울이 저 잡것이나 죽여주셨어서 그러면 네가 얼마나 지금 무지몽매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긴 하냐 말이야.
또 그런 교인들 있어요. 아버지께서 정녕 나를 사랑하신다면 저 자껏 좀 어떻게 조치해 줄 그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아요. 사랑하는 거하고 잘못하는 사람 해코지어 보는 건 다른 거예요. 좀 기도도 좀 말이 되는 기도를 해봐. 정말 성수 아버지 저지 저렇게 하는 거 보니 저런 일을 회개해서 쓰신다면 더 하나님 솜씨 아름답지 않을까요? 저 왼수들을 회개시켜 쓰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좀 해봐. 아버지 살아계신다면 나 축복 안 해주는 건 내가 참을 수 있지만 저 자꾸 잘 되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없사오니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심. 말도 안 되는 기도라 이게. 대성수 뛰지 못해가지고 올 마음속에 있는 용서 못할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기도 좀 한번 해주셔봐. 네. 네. 내 마음속에 닭살 돋는 사람 그 왼수 그 작것 그 작것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증명될 수 있는 만한 사람인다 할지라도 그게 정의요 공의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더 주의 일을 열심히 내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네. 결국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듯이 보세요. 생명을 어디다 걸었어요? 복음 전하는데 생명을 내걸었어요. 오늘 여러분은 생명을 어디다 걸었어요? 어디다 걸었어? 여러분은 생명 어디다 걸었는지 알았어? 사는 데다 걸었어. 생명 걸고 살아야 돼. 그런데 성경은 뭐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사도 바울이 정말 아름다운 것은 그의 삶을 복음 전하는 데 걸었어요. 잘 보세요. 내 눈을 향한 얘기입니다. 자, 다니엘을 보면서 깨달았던 거죠. 다니엘은 어디에 생명을 걸었어요? 기도에. 그러니까 죽는 줄 알면서도 뭐 해요? 기도하죠. 지금 바울은 생명을 어디에 걸었어요? 전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울이 어떻게 돼요 지금? 죽어요. 그래도 전도해요. 자,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기도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죽어도 해야 돼? 죽는데도 해야 돼? 예, 네, 죽는데 돼. 죽어도 전도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죽어도 해야 돼? 예, 네, 해야 돼. 근데 알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이는데도 왜 안 옵니까? 응? 아니, 죽여도 해야 된다고 해놓고, 안 죽이는데는 왜 안 해요? 예? 아, 목사님 죽이면 그때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냐 말이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래도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음성 주시기를 너는 지금 빨리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가야 돼, 안 가야 돼? 거기 지금 뭐 났는데? 그래도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면? 아멘? 아멘. 뭔 얘기 나오려고 해. 이제 아주 다 여수돼가지고. 그래도 해봐. 그래도 가야 돼요? 아멘. 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 안 해요? 안 하시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형편을 아시고. 할렐루야. 가라고 안 하시고. 두 번째는 가라고 해봤자 안 갈 것 같으니까. 네? 가다 해봤자 안 살 것 같으니까. 세 번째는 거기 갈 사람을 따로 내가 해놨으니 너는 니네 동네나 해라. 에? 어디나 해라? 그러지. 동네나. 보세요. 비행기 값 들여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것보다 그냥 동네 전하면 아 그러면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로 가러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값도 안 들고 말을 배울 것도 없고 그래서 지역 복음화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아프리카는 가려고 그러면서 동네는 안 가냐 말이오. 왜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면 그때 기도하려고 하면서 왜 안 죽이는데 안 하냐 이거죠. 그러면 왜 죽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기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안 하는가? 죄송한 얘기인데 아직 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깨닫기 전에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해놓고 깨닫고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전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고 보면 무슨 말이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숱하게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으면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만큼.
내가 어떤 기도의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하우마 신방이고 뭐고 다 때려쳐버리고 기도만 하리라 말씀만 보리라 막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그것도 잘 안 돼요. 예?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아우 목사가 이렇게 안 될 때 집사는 얼마나 안 될까. 예? 그러나 안 된다고 그냥 말기에는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니냐 이거죠. 안 된다고 말기에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오. 우리 해보자고 하는 거지. 네. 할렐루야. 네. 죽음이 우리 앞에 왔다 할지라도 뭐는 하자? 기도는 하자. 기도는 하자. 네. 죽음이 내 눈앞에 왔다 할지라도 뭐는 하자? 전도하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부분이 되게 하자.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금부터 기도하는 시간, 지금부터 전도하는 시간 그렇게 하지 말고 삶이 기도요, 삶이 전도인. 그래서 그냥 따로 이렇게 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설교도 그래요. 내가 어떤 때는 그래. 아, 내가 설교 준비해야지. 그런데 결심만 하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삶이 설교 준비인 거죠.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해야지 해보니까 성경은 따로 봐놓고 설교 준비 따로 하니까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좋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는 전도하는 날 이렇게 하지 말고 삶이 전도요.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만나면 희생하면서. 네? 그래서 또 꼭 나는 식당이나 어디를 가면 꼭 전해. 꼭 칭찬을 해요. 칭찬. 뭐든지 사람은 칭찬할 게 있잖아요. 참 음식 깔끔하네요. 내가 여러 군데서 먹어보지만 참 깔끔하네요. 맛있다는 얘기는 안 했어. 그냥 깔끔하다고 그랬지. 예? 깔끔하다고 그래. 그 칭찬이죠. 깔끔하네. 그러면 참 좋아해요. 정갈하다고 하는 칭찬처럼 음식당에서는 좋은 게 없거든요. 깔끔하네.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그렇게 칭찬해놓고 믿느냐고 물어보면요.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반 없어요.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상당히 다니다 그만둔 사람 많더라고요.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제 막, 설거지 해놓고 청소해놓고 전도로 나가가지고 식당에 앉아가지고 나 전도로 왔어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삶에 삶이 몸에 밴 전도. 뭐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냥 삶이 몸에 밴 전도. 네. 바울은 아예 이 일에 뭐를 내걸었다? 생명을. 나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생명 걸으라고는 솔직히 말을 못하겠어요. 왜? 여러분은 바울이 아니니까. 그러나 삶의 부분이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죠. 그렇죠? 내가 생명 걸고 막 예루살렘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저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지고 가는 사람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왜냐 바울이 하는 일이 혼자 아무리 해봐야 혼자 얼마나 하겠어요. 혼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것은 그렇죠. 교회는 내가 아무리 외치고 다녀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면 그게 얼마나 효과가 큽니까? 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과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달라요. 나는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못 만납니다.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만나면 또 그니가 나를 만나줍니까? 그니는 나보다도 여러분을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전동이가 누가 좋아? 여러분이 좋죠. 여러분이. 그래서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삶의 부분이 전도가 된다면 1200만 크리스찬들이 전부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고 칭찬하는 삶을 살고 그런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밝아지고 좋아지겠는가. 할렐루야. 네. 그래요. 저는 그래도 많지는 않더라도 가능한 한 내가 이렇게 이제 식사 대접을 받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너가 그게 잘 몰라. 그래서 밥 먹고 나가면 그냥 얼마요 얼마요 탁 끼고 그냥 가버려. 그러면요 그 서빙한 사람은요 좀 섭섭해요. 사람은요 꼭 많이 주고라기보다도 섭섭해. 그럼 저분이 피 안 주고 갔지요? 예.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한 3,000원이라도 주면서, 이따 가실 때 택시 타고 가세요. 두 번째 그 식당에 가면요, 막, 자기가 와가지고 막, 목사님, 목사님 해가면서 막 그래. 그러면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요, 얼마 나왔어요? 7만원 나왔어요. 좀 깎아줘요. 왜 이 집은 비싸요? 6만원만 해, 6만원만. 아유, 안 돼요. 어떻게 밥값을 깎는데. 아이, 쳐! 그러면 다음부터 이 집에 안 와요. 자, 그리고요, 지나간 반인데, 교회 나가세요. 절대 안 나가리라! 그 사람 결심시키는 거요, 그게. 절대! 오늘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 너무 많이 하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비춰진 믿는 사람의 삶이 참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로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드냐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인식을 바꿔서 전도를 하려면 두 배가 힘들죠. 왜? 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진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구나라고 바꿔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전도해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 의식 속에 아무것도 아닌 일들 속에서 이런 잘못된 삶들이 바로 전도의 문을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전도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하나 실족시키기는 얼마나 쉬우냐 말이요. 말 한마디 잘못해놓고 어? 똑같은 걸 아주 믿는 신용을 말든지 그냥 먹어. 속으로 다 기도하고 거창하게 집사님 기도하셔.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서빙하는 분은 대본에 뭘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나. 아이고 예수쟁이도 맞구나. 이렇게. 아니 나가 역시 나고 에? 일단 신분이 표현되면요 항상 조심하십시오. 일거수 일투족을. 에? 나는 그 목사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다 알잖아. 그러니까 더 조심스러워. 더 조심스러워. 그래서 절대 뭐 시키듯이 지금은요 인격적 사회이기 때문에 옛날 양반 쌍놈 뭐 일꾼 무슨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다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막 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꼭 시키더라도 너 물 좀 줘 이러지 말고 참 물맛이 참 좋다. 뭔 말이야 그게. 물 달라는 소리잖아. 그러면요 되게 기분 열 번도 더 갖다 줘요. 아, 먹고요 딱 떨어진 거 있으면 반찬 아휴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요. 아휴 그냥 너무 맛있네 이거. 나 이게 처음 먹어보네 이렇게 맛있는 것은. 이것을 처음 먹었다는 게 아니요. 이렇게 맛있는 것을 처음 먹어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렇게 기분 좋아해요. 그러면 기분도 좋고, 다 갖다 먹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근데 참 마음이 넉넉하지 못해서. 어이, 아가씨! 이것 좀 더 줘! 빨리빨리 좀 떨어진 거 있으면 좀 갖다 놔, 좀! 아따, 이 식당이 왜 이렇게 배불렀어? 이 식당이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전도길, 그분은 이제 다시는 교회 안 와. 그러면 그 영혼 잃어버린, 바울하고는 너무 다르잖아. 이분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하나님이 다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요. 또 이상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좀 협조해 줍시다.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의 복음을 전할 자를 찾고 계셔. 안타깝게 하나님은 돌로 사람을 만들 수 있지만 그걸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그 사역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고 계십니다. 사울이 사람 될 때까지 참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 돼서 변화돼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울에서 바울의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